예, 이번에는 서스퍼 계열의 분수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온베이스 코드죠. 제가 미리 예제를 써놨는데, 1번은 예전에 했던 도약형 연속 진행입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 강진행으로 움직이던 이 베이스 패턴이 무너졌잖아요. 이렇게 코드가 변하는 부분에서 베이스가 강진행으로 움직여주지 못하면은 임팩트가 약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서스퍼 계열의 분수 코드를 사용합니다. 네,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는 이 앞에 도미넌트 세븐의 루트 음을 앞에다가 그냥 끌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강진행이 만들어지죠. 네, 이렇게 했을 때 코드 이름이 솔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여기 뭐 단칠도, 얘는 구도, 장이도, 그 다음에 얘는 완전사도 이렇게 해서 G7 서스퍼 9이 되는데, 이렇게 코드를 표기해주기가 너무 기니까, 이걸 약식으로 위에 거를 F 코드로 보고, 그 다음에 아래 베이스 해서 온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. 그리고 3번은 역시 위에랑 똑같은 건데 완전 오도를 쓴 그런 예제고요. 역시 G7 서스퍼 9이라고 쓰기가 기니까 D-7에 온 G라고 쓰는 거죠. 2도-7 같은 경우에는 4도의 대립 코드죠. 그다음에 뭐네 번째는 13을 쓴 경우고요. 그리고 역시 이 코드 이름이 G7 서스퍼 9 13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간단하게 고쳐준 겁니다. 뭐몇 강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서스퍼 계열의 분수 코드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 이어지겠습니다.